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음악 일기의 장용태 박애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아 덥네요. 진짜 이제는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잘 때 뭐 에어컨 틀고 자죠? 저는 뭐 저희는 24시간이죠. 아, 전기세 엄청 나겠던데? 인버터는 오히려 오래 틀어놓는 게 더 그렇죠. 전기세가 덜 나옵니다. 야,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와 진짜 아 너무 더워요 요즘. 저희 집 제습기가 있는데. 아, 네. 진짜 한 몇 시간 틀었는데요. 그렇죠. 물이 이만큼 차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 물이 공기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 습도 와. 습도 또한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습도 때문에 짜증나고 뭐. 습도요. 습도. 예. 네네. 네, 박주영님 안녕하세요. 네, 공은서님 안녕하세요. 아, 정복님 반갑습니다. 아, 이미애님 예, 반갑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님 안녕하세요. 내가 이거 들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닉네임이잖아요. 네. 옛날에 그 코미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름이 길면 네. 수명이 오래 간다고. 아. 그래서 이름을 길게 짓는 거예요. 그 아세요? 몰라요. 한 사람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거북이와 두루미. 막 그거. 근데 그거 실제 본명이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네. 969세예요. 네. 그거 나와요. 그게도. 근데 이런 김수함 이게 있는데 네. 거북이와 두루미 오래 살잖아요. 근데 네. 그 아들이 물에 빠졌어. 하인이 와서 저 어르신 김수함 거북이 이름을 다 대는 거예요. 아, 이 동의할 수 없는 이 유머 1번지 개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 빠져 죽었대요. 아, 나 정말 진짜. 아, 김영민님 안녕하세요. 저 닉네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라니드 꿀팀님 안녕하세요. 어, 포이마리? 예. 포이마. 포에마. 포에마. 포에마가 아마 성령 이런 뜻일 거예요. 헬라어로. 예. 하이.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님의 닉네임이 생각이 났어요. 네, 공은서님 말씀하십니다. 기분이 나빠지려는데. 네, 쌍팔년도 개그다, 유머일 뭔지.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저 이주일 선생님 때 개그입니까? 아니에요, 공은서님 이거 쌍팔년도가 아니라 유머 1번지보다 더 오래 있었던 서영춘, 네? 이기동, 배삼룡. 배삼룡 선생님은 이름 들어봤네요. 그때 이야기예요. 서영춘 선생님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서영춘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 뭐 랩의 1인 제일 처음 랩을 했잖아요. 예예. 예. 아세요? 예 모르죠. 아유. 서영춘 선생님도 처음 들어봤다니까. 차이코 부스키 동생 드루스 위스키 작곡 시장도 드로토 4분의 4박자 이거나 저거나 말씀 마시고 이렇게 이 랩을 하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지금. 내가 귀여우네. 우와. 야, 내가 여우고 있어. 너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네. 했네. 나 순간 그 소름 끼쳤다. 그분이 코미디언인데 이런 랩을 하셨어요. 그때는 랩이라 말 안 했지. 예. 장성 신천교회님이 웃으면 복이 와요 시절이라는데. 맞습니다. 우리 문민 목사님 아시네요. 아, 맞아요. 진짜.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긴 또 분위기가 이상하게. 아이고, 좋아. 견내기님 서영춘 선생님 모르시나요? 몰라요. 서영춘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그 삽살이라고요. 삽살이요? 그, 예, 삽살이 서영춘이라고. 삽살이? 삽살개 할 때 삽살개. 그 삽살? 예. 그런 닉네임을 가진 또 유명한 코미디언 1세대예요.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이야기 이건 또 뭐야? 예. 인천 바다의 사이다가 떠서도 고프 없으면 못 마십니다. 고프가 뭐냐면 컵. 컵을 일본어로 꼬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천 바다에 사야 떠서도 컵이 없어 못 마신다 이런 말이에요. 집에 가고 싶다. 그죠?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집에 가고 싶다 진짜. 어? 아유 갑자기 그러니까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까 왕혜성님도 인사하셨고 몇 분 인사하셨는데 인사도 못 받고 이상한 무슨 뭐 무슨 뭐 사이다 아빠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만 듣느라고 진짜. 이하영님 베란다에서 빨래 널면서 듣다가 빵 터졌네요. 봐봐 빵 터지는. 아니 이 서영 가보개혁 이전이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제치하도 전이에요. 에이 이거는 이거는 고려시대 60, 이야기라고. 70년대 딱 70년대 예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나 대단한 거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걸 이거지? 진짜 깜짝. 차이코 부스키 동생 드루스 위스키 잡고 시장조 드로토 사분의 사박자. 이거 어떻게 외우지 내가?
그게 뭐예요? 뭐 차이코프스키 동생 동생 두루스 위스키 작곡 두루스 위스키 지어낸 그지 아 두루스 위스키, 위스키 작곡 아, 네. 시장도 도로토 아 시장조 도로토가 트로트잖아요 트로트 아 도로토 옛날 도로토라 했거든 아 진짜요 예 네. 도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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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도와주세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우리 어 네, 도로토 그리고 라니의 등불TV님 반갑습니다 아 네 김상현님 오직 기도로 네 또 이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또 네 한 번씩 이렇게 아, 남겨주신 분이세요. 아, 네네네. 네. 장성신천교회님, 네 모두 번화입니다. 네. 네. 지쳐 이하영님 도로또라니요 지금 도로또 도로또 목사님이 그때, 70년대 초등학생이셨나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걸 내가 어디 들었냐면 이전에는 그 LP 판 있죠. 아 목사님의 LP 세대세요? 그렇죠. LP에 네. 만담 음악이 아니라 만담. 아 만담을 LP로 녹음을 했어요? 어, 그럼요. 그게 나왔었어요. 아, 어, 그때 이제 서영춘 이 선생님께서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아니 그러면 그 만담을 들으려고 그 LP를 사는 거야? 그렇지. 우와. 이제는 그게 많았어요. 뭐 오. 장소팔님이라고 장에 소팔러 가다가 태어났다고 이름을 이제 웃기는 이름을 지은 거죠 이렇게. 어, 그, 코미디언 이름이구나. 장소팔 고춘자. 와, 나 생각이 난다. 오. 그 두 분이 또 여자 남자인데 완전 만난가. 그러면 홀쭉이야 뚱뚱이라는 분도 계셨고, 예. 하여튼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 근데 궁금한 게 옛날에 예. 그런 만담가라는 어떤 그런 뭐 직업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 만담가야, 뭐 만담 뭐냐면, 커플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럼요. 미국에는 어... 스탠딩, 네, 스탠딩 코미디가 코미디 있잖아요. 그거예요. 있잖아요. 그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서 그냥 계속 웃기는 거야. 말로. 그게 예전에 한국에 있었는데 그게 스탠딩 코미디예요. 미국에. 그거 아세요? 스탠딩 코미디에서 제리 사인필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어, 그 나중에 유튜브 치면 사인필드라 치면 시트콤 있잖아요. 시트콤에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내가 그 글을 읽었는데 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쭉 이렇게 랩에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뭐 영화 배우도 막 나오는데 그 1, 2위가 제리 사인필드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어. 와, 스탠딩 이 코미디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예. 개바정님 번화입니다. 신영규님 번화입니다. 겨대기님 번화입니다. 지금 네. 저희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항상 기파라니 때문에 이까지 나왔네요. 예. 아, 네. 아 우리 주원자미였네. 아 최주원님께서 예. 종택 목사님을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대답해 예. 주시죠. 반가워요. 주호님은 네, 이제 CCM 스타라고 네. 오디션 프로 있잖아요. 알죠. 그 대상 받았던 이번에. 아 예. 대상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공은서님께서 저 어릴 땐 코스비 가족이었다는데 야 나 코스비 가족. 코스비 가족도 있죠. 미국에. 그 시트콤이에요. 시트콤. 시트콤이 뭐냐면 sit 앉아서 코미디를 본다. sit 그 시트콤이라는데 sitcom. 아 진짜요? 네네네. 오, 많이 가르친 내가 이건 진짜 몰랐다. 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시트콤의 유명 코스비 가족이 흑인들 가족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마이클 잭슨 어릴 때처럼 아, 그 꼬마가 나와요. 어, 걔가 엄청 유명했지. 어, 그렇게 가족 이야기가 이제 시트콤으로 계속 나왔던 게 있어요. 코스비 가족 한국에도 나왔었어요. 70년대, 80년대. 예, 네, 그게 이제 더빙. 지금은 이제 미국 언어를 영화 나오고 밑에 자막이 나오지만 이제는 다 이렇게 성우들이 더빙을 했거든요. 예. 아,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많이 배우시네요. 전 늘 언제나 이 과거 얘기가 나오면 나만 모르는 느낌이야. 아유. 근데 뭐 나도 요즘 것도 잘 모르니까. 네? 전 요즘 것도 잘 몰라요. 아 근데 재밌네요. 네. 어, 그 LP 얘기는 진짜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놀랍죠, 그죠? 만담을 네. 만담을 들으려고 음악이 없어. 그냥 대화하는 것이 그냥 LP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LP 판 나도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면 사파로 만화처럼 얼굴은 진짜 리얼 얼굴인데 어. 그 몸을 육체를 이게를 그림으로 이렇게 만화처럼 어. 그려서 LP 판 커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신영균 권사님도 네. 아시네요. 장소팔 고춘자 뚱뚱이와 홀쭉이. 그죠? 봐봐 다 아시네. 신영균님은 저보다
윗세대거든요. 아, 다 아시죠. 근데.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 때 이 만담을 보셨던 거겠네요. 난 또 그걸 좋아했었어요. 그걸 그래서 내가 학교 가면 또 그걸 한번 읊어줘. 그래서 아. 내가 예전에 엄청 웃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LP 기계가 그래도 저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LP 기계가 있는 사람만 그 만담을 들을 있었지. 수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자였다니까. 목사님 엄청 고급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 제가 목사님의 아 목사님이 진짜 뭐랄까 이렇게 좀 되게 눈썰미도 좋으시고 이렇다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저희가 끝나고 밥을 먹어요 여기서.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그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여기 옆에서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저희가 끝물이잖아요. 그렇죠. 밥에 끝물에 먹는데 나는 그게 끝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뷔페가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 음식을 보시고 아, 이 음식이 지금 끝물이어서 뭐 초반 거보단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보자마자 아시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저랑 같이 안 드세요. 일찍 와서 먼저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이 12시인데 나는 끝나고 1시 반에 먹는데 목사님 언제부터가 11시 반에 와서 드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진짜 엄청난 분이라니까. 때깔이 좋잖아. 아니 이 목사님이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밥을 풀면서 밥이 끝물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말이지? 이랬더니 막 이렇게 드시더니 그 다음부터 안 드시더라고요. 나랑 같이 안 먹어. 뭐 혼자 와서 드세요. 엄청난 분이라니까요.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같은 걸 먹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먹는데.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앞에 때깔 좋고 아 대박이다 진짜. 우리 그때 제가 최근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두 달 전에. 네네네네네. 그때도 12시, 11시 반이 식사가 시작돼요. 네. 뷔페거든요. 우리가 몇 시에 갔냐. 11시 10분에 갔어요. 아무도 줄 안 서 있는데 우리 줄 서 있어. 1등으로? 예. 아.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아. 내 거다. 이 큰 뷔페가 내 거다. 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장 목사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러프한 분이 아니에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같은 돈 내고. 와 진짜 네?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댔던 거기에. 아 또 그런 기분이 아, 있으시군요. 예. 아까도 제가 가면서 이러는데 너무 오우 아무 손 안 댔어. 꼭 눈이 왔는데 첫눈을 내가 밟는 느낌. 아무도 밟지 않았는데. 그쵸. 같은 눈을 밟아도. 아니, 뭐, 스텝한테 동의라고 하세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듯이 식사도 그렇고죠. 아, 네. 장성 신천교회 목사님도 장 목사님한테 한 표래요. 그래서 우리 신천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10월달에 가면. 아, 그런가요?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아, 예. 밥은 존재하는 거고 배는 부르면 된다 약간 이런 주의여서.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목욕탕에 있었잖아요. 목욕탕. 네, 지금도 있죠. 그죠. 꼭 저는 새벽에 처음 가요. 가면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종업원이. 네. 네. 4시 반 5시에. 네. 물을 틀어놔요. 그럼 나는 들어가서 앉아있어. 어릴 때부터 내가 저 고등학교 때도 늘 새벽에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이제 목욕탕을 갔거든요. 가면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물이 딱 차지나 아무도 없어. 그게 들어가는 기분. 아 말도 못해요. 그때도 그랬네. 우와. 근데 제가 엄청난 일을 하나 겪은 게 있어요. 우와. 제가 대박이다 한번 진짜. 목욕탕에 쫓겨난 적이 있어요. 왜? 이전에 프라모빌이라고. 프라모빌? 뭐지 그게 뭐냐면 아카데미사에서 나온 그 조립식 그 장난감. 그 뭐 요즘 뭐 드래곤볼 프라모델 얘기하시는 건데 프라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미조리오 그 군함 있잖아 이런 거 큰 걸 내가 사요. 내가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배 같은 거는 탱크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면 가는데 배는 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목욕탕에 가져가요. 가져간 적 있어요. 가져가서 띄우려고. 그래서 제가
철창 갔잖아요. 어. 기다렸다가 그 아저씨가 이제 그 목욕 이제 때밀어 주는 아저씨라 그러죠. 막을 어. 그냥 그 이제 옷장에서 꺼냈어. 어. 아무도 없는 그 깨끗한 물에 띄웠어. 띄웠는데 이 뜨거우니까 그 플라스틱에 기름이 막 둥둥둥.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돌아보고 그걸 본 거야. 와, 욕 먹고 내가 쫓겨났어. 아, 그거 옛날에 제가 또 그런 사람이었어. 야, 이거 야. 리액션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 지금. 야, 이거 갑자기. 너무 찌들어 놀라가지고, 야,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 어. 아, 최승희님, 대구에 1인 목욕탕이 생겼대요. 아, 1인 그런가요? 목욕탕은 뭐예요? 아, 그런가? 아, 그건 참. 이렇게, 좋네. 이렇게, 그, 이 챕터가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 한 문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 이하영님이, 아, 이거 깨끗한 물에. 야, 목사님 진짜. 그다음에 어? 최승희님 귀엽다고요. 아, 진짜. 아유, 그런 인생을 살았네요. 아, 놀라운 이야기네요. 놀라운 이야기. 네. 진짜. 야. 우리 주원님이 밥 자체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겸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이죠. 예, 밥보다도 좋아하는 사람 밥을 먹어야죠. 아, 밥과 좋아하는. 어? 그러면 목사님은 혼밥 하세요? 혼밥 잘하죠, 잘. 저도 혼밥. 아, 제가 한번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네, 맞아요. 제가 한번 그 뷔페가 너무 가고 싶어서 혼자 그 스시 뷔페를 갔잖아요. 혼자. 맞아. 그냥 혼자 밥 먹고 있었죠.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그러니까 할 밖에야 알아요. 예, 예.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같은 밥을 먹어도 처음 먹는 거나 끝물에 먹는 거나 둘 중에 기왕이면일지. 예,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임지연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지난날 이야기 하시면 항상 놀라움 그 자체예요. 평범하지 않아요. 또 지연님 나서게 이거 어 이게 뭐냐면요. 아, 진짜 이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지연님이 보내셨거든요. 난 다 먹었어요, 맛있어가지고. 지연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뭐였죠? 무슨 차였죠? 쿵푸 차? 쿵푸? 그런데 웃긴 이야기 있어요. 이분이 자기 먹으려고 산 거야. 샀는데 번개탄 주소로 돼 있었대요. 아, 진짜? 번개탄에 이제 지연님이 선물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달라고 했는데 아, 진짜? 안 바꿨어. 그래서 번개탄으로 날로 왔대요. 아, 그럼 이거 지금 선물하신 게 아니고. 선물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물이 선물이 되어져 버린 거군요. 그렇죠. 기부 되어져 버린 거구나. 네, 네. 하여튼 우리 지연님 우리 잘 먹고 있어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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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네. 아주 진짜. 이 여름에 진짜 그쵸? 딱 어울리는 강제 선물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차승희님 욕조의 물 개인적으로죠. 잠깐 그 전에 듣고 싶으신 곡 지금 이제 올려주세요. 네,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아, 제가 많이 지금 올라와서 내가 이걸 네, 읽어주세요. 자, 욕조에 물 개인적으로 받아놓고 차도 주고 세션도 해주고 아, 그렇죠. 바디 건조기인가 그런 것도 있고 스킨 로션 등도 준비되어 있고 욕조에 물 받아 놓으면 때밀어 주시러 오시고요. 코로나에 딱이죠.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가보니 아니 아, 프라이빗이구나. 프라이빗. 아, 그런가요? 프라이빗 엄마를 한번 보내 말씀하셨다. 주나 하고 있어요. 대신 가격은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받아본 사람은 그 세신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누워서 때를 이제 한번 받아 이거 때미는 거. 때밀이. 예, 받는 거. 네. 그게 그리 시원하대요. 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딱 한 번. 오. 제가 제 몸을 딴 사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번개탄에 갔다가 또 우리 이무희 목사님 좋아하세요 그런 걸. 아. 네, 그래서 따라 한번 받아봤는데 좋더라고요. 아, 네. 그 완전 시원하죠. 이 특히 그분들은 이 프로잖아요. 이 네. 딱 그렇지, 밀어주는 그렇지. 이 땜. 다르지. 이, 예, 예. 이 늑, 압이 엄청나죠. 자, 그러면 또 그분들의 또 패션이 대단하죠. 남자분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아, 네.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네. 아, 뭐 아직 신청곡이 없으시면 뭘 할까요? 여름. 아, 우리 제가 오면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교과.
여름 성경학교 교과? 힘구로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 또 거기서 듣고 싶더라고요. 그 제가 아침에 예. 여름 성경학교 교과라고 치니까 나오네요. 그게 그때는요 전국적으로 이 노래를 다 불렀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작권 이게 잘 관리가 잘 돼 있었으면 엄청나죠. 이분은 진짜 사실 아... 그 CCM 음악이 네. 뭐 부끄럽고 아쉬운 이야기지만 그렇죠. 가장 저작권 정립이 가장 늦게 된 분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뭐 예를 들면 맑은 물소리 찬미의 수 이런 데 들어가던 음악들이 저작권 정립이 됐으면 그렇죠. 저작권이 올바르게 정산이 됐다면 이 CCM 사역자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회중송이라고 만드니까 뭐 지금 최승희님 신청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일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것을 저작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성가곡이거든요. 성가곡으로 편곡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좀 아쉬운 건 그 성가곡으로 편곡할 때 올바르게 정산이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올바르게 정산이 안 됐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목사님 곡도 꽤 많이 성가곡으로. 그죠. 저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 그 성가곡. 예. 저기 뭐지? 이거 뭐지? 생명과 바꾼. 성가곡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 많아요. 네. 근데 목사님도 나중에. 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미국은 이제 CCRI라고 그죠? 그래서. 큰 저작권 회사에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인교회도 매달 돈을 내요. 아 그럼요, 내야죠. 예예예. 예, 예. 어, 그럼요. 그래 되면 이제 음악하는 사람도 그럼요. 그걸 받고 살면서 더 좋은 음악을 또 양산해내고. 그럼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뭐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고 또 뭐. 여기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하잖아요. 네. 한동안 야구 그 응원가 때문에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이제 그것을 번안해서 그쵸. 선수의 응원가로 부르는 것 사이에 이제 작곡가와 이 구단 사이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중분들의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의 의견은 그거 뭐라고 좀 부르게 해주지 이런 거였거든요. 아, 그렇게 하시네. 하지만 결국은 못 부르게 됐어요. 이 작곡가 협회 쪽이 이겼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작곡가 협회 쪽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팬의 입장이지만 저는 작곡가 협회가 이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그 이 돈을 내고 아, 그렇죠. 사용해야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점차 좀 정립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법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좀 아 그렇죠.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아, 그렇죠? 뭘 그 돈을 받냐. 아, 은혜로 사용하게 해주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주신 재산도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걸 다 나누시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요. 남의 것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은 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또 인간의 마음 같더라고요. 장성 신천교회 저희 교회도 CCRI. 아 멋지다 진짜. 그렇죠. 한국에 CCRI가 있는 건가요? 예,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내는 분들 있고요. 그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아, 하기 들어왔어요. 예, 너무 멋지시네요. CCRI. 아, 목사님. 진짜, 네. 엄지척입니다. 엄지척입니다, 정말. 예. 그 흰구름 뭉게뭉게 해야죠. 흰구름 뭉게뭉게를.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노래 아시죠? 아시니까. 한번 저기 연주할 때 같이 불러서 거기서 좀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이 노래 부를 때는요 PPT 아니고요 아십니까? 어, 알죠 그 알아요 동의, 벽지, 알아 아시죠 그거? 그거 이렇게 그래. 거기 써가지고 그래. 이렇게 넘기고 막 그게... 아니면 종이에 써서 넘겨주고 그렇잖아 맞아 그 기억나네 맞아 맞아 그랬죠 옛날에
같이 앤앤 인구로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님의 단단하게 솟아오른다 마주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간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말씀 배우러 가자 한번 가요 셋 인구로 아 급해서 울면 우리도 랄라랄라 노래 부른다 배우는 시간씩 너무 재밌어 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하질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모이면 모이면 서로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든든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 평화의 동사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하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하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 흰구름 뭉게뭉게 아 정말 노래가 그러니까요 이게 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아. 추억을 가져온 것 같아요. 아, 네. 그죠? 네, 그쵸. 노래를 네. 부르면 그때가 이게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야, 아, 성경학교 송이 목사님이셨구나.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어떻게 또 아셨는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예. 목사님은 성경학교 때 뭐 목사님 때는 성경학교 때 뭐 주로 많이 하셨나요? 아, 그때는요. 성경학교 하면 진짜 일주일 전부터 두근두근 했어요. 아, 맞아요. 예, 뭐냐면 그때는 사실은 맞아요. 먹는 것, 뭐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없었어요, 별로.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름 성경학 때는 늘 간식이 나와요. 아. 그죠? 그리고 이게. 아, 맞아, 맞아. 간식이 나오잖아. 맞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못 먹던 간식이. 예. 그리고 맞아요. 이게 일곱, 3일 하거든요? 그럼 일곱 번을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아, 맞아. 출석 도장. 예. 출석 도장. 그러면 이게 새벽기도도 가야 되거든요. 아, 맞아. 그러면 제가 아직 기억나요. 저희 옥상에 모기장을 걸어. 캠핑처럼. 그때는 텐트라는 게 없어가지고. 모기장 아세요? 알죠. 그 모기장을, 그 푸른 모기장. 어, 알죠, 알죠, 알죠. 그걸 옥상에 올라가면. 맞아요. 빨래대가 있어요, 이렇게. 철봉처럼. 옛날에는 그 옥상에 철봉 두 개에서 이렇게 빨래줄을 걸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걸고. 그 자는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아~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아,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자면 새벽이 되면 막 깨우는 거야 서로. 그렇죠, 그래서 가서. 그치. 예, 네, 그 도장 하나 찍고. 맞아요. 간식 하나 들고. 그렇죠. 설교 때는 자고. 무조건 자야죠. 피곤하니까. 야. 아~ 그랬던 거 하, 기억납니다, 진짜. 맞아요. 아, 저는 네. 참 희한했던 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매운 걸 잘 못 먹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떡볶이를 꼭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떡볶이를 꼭 해주셨는데 희한하게 성경학교에선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 아, 뭔가 예 네,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먹었나 봐요. 맞아 맞아. 맞아. 친구들끼리 막 그 물놀이 교회에서 물놀이 하라고 이렇게 물 풀장 깔아주고 물놀이 막 하고 네. 나오면 권사님들이 이제 떡볶이랑 수박을 꼭 해주셨는데 진짜 세상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올해부터는 좀 성경학교도 좀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쵸? 해야죠. 저도 우리 애들 꼭 가야 된다고 답변했고요. 아. 여기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쓰네요. 아, 국민. 그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지금 초등이지만 초등학교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습니다. 야,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말이라서. 이 국민이 일본에서 나온 말이래요. 어. 예,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몰랐네. 맞는 말인데 국민학교라는 그 말이 이 추억을 또 담고 있는 거야. 그죠. 목사님은 아무래도 아, 예. 더 그러시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네. 가족이랑 이제 제가 우리 큰애가 미국 가간다고 갔다가 대구 갔잖아요. 네. 혼자서 어디 갔냐면 김해 이제 본가에 가서 혼자서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를 갔어요. 네, 맞아요. 예, 가서 야, 제가 내 2학년 1반 저 교실에 아직도 있구나. 내 날에 그 공원을 돈 안 내고 담 넘어서 가다가 잡힌 적이 있거든요. 그 김해에 가면 김수로 왕릉이라고 김씨가 다 김씨잖아. 김해 김씨. 김해 김씨잖아요. 그 시초가 누구냐면 시조가 김수로 왕이거든요. 네. 거기가 엄청난 큰 왕 그 동묘처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매미 공원이니까 매미나 이런 곤충이 하늘소 아세요 그런 거? 사슴벌레 그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무료가 아니었다고요. 아 거기 들어가는 게? 네.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무료를 하는데 돈 내고 다는데 돈이 없잖아. 그 애들 담벼락 넘는 거 있잖아. 담치기라 그래요. 담치기 해야죠. 그래서 담타기 해야지. 우리 땐 담타기였거든요. 담타기. 그 노프그를 담을 넘었어. 다섯 명인가 넘었는데 한 명이 잡혔어. 이게 다 부른 거야. 그렇지. 다 왜냐면 걔를 불면 야 네가 불면 널 들 때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었어. 그래서 걔가 몇 학 몇 반 누구 누구 다 부른 거야. 어느 날 그렇죠. 어느 날 그럼요. 내 2학년 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느 날 아, 개구멍, 아침 개구멍 김종훈이 개구멍 그 개구멍이 없었고요. 이게 벽을 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조리하는데 나를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그 추석부 있죠. 딱딱한 추석부. 그걸로 머리를 막 한 대 맞고 이유를 말하는 거야. 너 며칠 내 담 넘었지. 그쵸. 학교에 연락이 왔다. 학교로 연락이 온 거죠. 그다음에 그날 뭔지 아세요? 점심시간 전에 항상 우리는 나가서 국민체조를 해요. 아 진짜 옛날 세지. 예. 그래서 이제 4교시 마치면 바로 밥을 먹지 않고 전교생들이 나가서 이제 체조를 하는데 5명 잡혀 5명은 속옷만 입고 벌로. 아 진짜로? 진짜로. 야 인권이라고는 인권이 없어. 그러니까 인권이라고는 국민교육헌장을 늘 외웠는데 우리는 아침에 시작되면 아침 되면 국민교육헌장 다 외워야 돼요. 그게 뭐야 또? 그 있어요. 우리는 뭐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국민교육이 나와요. 그것처럼 국민교육 다 바지 벗고 반스만 입고 반스만 다 그 옷만 입는 애들이 진짜 리얼 반스만? 진짜 리얼 윗옷은요? 위옷 란닝구 입고 란닝구에 반스만? 응. 그래 그 전교시 앞에서 내가 2학년 1반 때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와 그 잡히가지 지금은 지금은 네. 난리 나죠.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교실에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교회 그 학교 바로 옆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나고. 이하영님 2교시 끝나면 중간 체조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 뭐 이하영님도 해줬네. 우리는 4교시 마치면 식사 전에 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국민 교육 그거구나. 국민 교육 현장이에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긴 나만 모르네. 우리 번개탄에는 나만 모르나 봐. 아... 난인구의 빤스. 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돼요. 와,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기억이 나네. 이거 무슨 약간 박정희 시대 영화 그렇지. 보면 뭐 이렇게 읊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박정희 때, 박정희 때. 아, 진짜로? 그, 아, 대박. 내 이것이 2학년, 내가 초등 왕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아, 진짜요? 박정희 때지. 아, 네. 아 목사님은 그거구나. 그 라이브로 이렇게 경험하신 생. 네, 그때 말했잖아요. 아 맞아. 그날 10월 26일 날 기억나잖아. 내 생일인데. 그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내 생일인데 사람들이 내 생일만 되면 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때 참 피격당 있죠 총에 맞.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소풍 날이었는데 소풍 가고 있는데 사이렌이 웽 울기 시작했어. 대박. 그날 다 무려. 진짜. 예. 네. 아이 기억나요. 이야. 오후 5시 되면 애국가 흘러나와 길가 이게 뭐 아우야 우리 6시였는데 6시 되면 막 사람들이 걸어가잖아. 그러면 애국가 흘러나와
그걸 다 써야 돼. 어디서 외국가? 길거리에서. 그냥 그 동사무소, 읍사무소 그 사이렌이 있거든요. 큰 스피커가 있어. 어. 그러면 거기서 동해 나와. 뭐 소리가 나와. 그러면 가던 길 다 멈추고 그대로 서 있어야 돼. 왜요? 그게 법이야. 너무 웃기죠? 나 그때 갑자기 생각나. 와 대박. 그냥 차, 가던 차도 서. 모든 게 정지. 진 그냥? 응. 모든 게 정지. 그래 한 다음에 그 노래 끝나면 다시 움직여. 야, 그거 왜 왜요? 아 내가 이런 질문이 너무 이상한 건가? 왜냐하면 왜 왜 그 서야 되는 애국가를 거야? 애국가를 불러야 되니까. 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뭐야 꼭 그 이슬람교가 세 번 어. 기도하잖아요. 에, 에, 에. 소리가 나오잖아. 그거 똑같은 우와. 거야. 그때 그랬어요. 아이고 아, 옛날 생각해. 와 스냅버 썼을 거예요. 그때 다 썼거든요. 강제 애국심 만땅. 네네. 진짜 애국심 만땅.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겠죠. 잠깐만 이 분위기에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치긴 좀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요. 네, 김병욱 권사님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시작하셨겠죠. 좀 일단 읽어주세요. 야 우리 최승희님은 성경학교 때 떡볶이 아니고요 카레나 돈가스 어... 그 수박이라 적었는데 그때 유명했던 게 수박하고요. 뭐지 동안 살구도 아니고 뭐지 뭐라 그러지? 자두. 자두. 그리 맛있었어요. 아... 그 이제 자두는 주기 쉽잖아요. 각 한 사람당 두세 개씩. 버스도 섰대요. 섰다니까요. 야, 진짜 그때. 대박이다 진짜. 그 모든 것이 정지. 화면 정지처럼 정지됐어요. 그 애국심 진짜? 때문에. 와, 진짜요? 스텝도 잘 모르시죠? 이게 다 있어 옛날에 그죠? 있었어요. 그죠 모르시죠? 아 나만 그럼요. 모르는 게 아니지 지금 이게. 다 그 있었어요. 네. 지금 그 박정희 시절에 그랬던 예, 예, 거예요. 예, 아,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님 시절에. 그럼요. 그때 뭐 국가를 욕한다 그런 잡혀갔어요. 삼천교육대라고. 아 삼천이 몰라요? 삼천교육대는 알죠. 그리고 남산. 근데 그게 뭔가 사실은 모르는 세대가 보기에는 약간 그게 약간 판타지가 어느 정도 곁들여져 있지 아니야, 않나. 진짜 이런 나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 시에 살았어요. 예. 우와. 자. 그리고 유승환님이 떡볶이와 수박, 돈가스 다들 생각나시는군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그때 그 생각은 나는데 친구들은 다 없어. 그죠? 목사님이 그리고 요즘 이 뭐랄까 옛 시절에 대한 좀 추억이 생기시는 네, 나이라서 그래요. 때이신 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아까 목사님이 그 김해에서 초등학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 초중고를 나왔던 시절에 그 동네를 가끔 뭐 우연찮게 제가 가끔 이제 같이 작업하는 형이 녹음실이 구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구리 구리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거기를 가끔 갈 일이 있는데 이제는 저도 그 이렇게 초등학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중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게 아니 그 나이 먹으면 진짜 그리워지나 봐요. 네. 그런 게.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은혜님 안녕하세요. 번아입니다. 아까 제가 배현미님 인사를 놓쳤나 봐요. 아. 배현미님 안녕하세요. 자, 은혜님 오셨네요. 저 네. 은혜님은 뉴욕 아, 네, 뉴욕 은혜님 아니십니다. 아, 오케이. 네. 한국 은혜님이십니다. 네. 한국 은혜. 제가 코리안 그레이스. 그 이야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저도 이제 동두천 가면 네. 제가 진짜 한국 처음 와서 힘들게 살았던 국민주택이 아직도 있어요. 아. 가면 진짜 흐름해요. 제가 가거든요. 네. 가서 아 옛날에 우리 애들이 여기서 태어났지. 야 정말 힘들었는데 늘 저 밖에 그 가스가 밖에 나와 있거든요. 배관이. 진짜 옛날 집이네요. 예, 그게 2010년대인데도 그때 그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와 그때 우리 가스비 못 내서 빨간 딱지가 막 붙어서 야 가스가 안 나서 밥도 못 내먹었는데 야 하나님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때도 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나와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문둥병자가 저 멀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고 살려달라고 절규해요. 쫓아와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문둥기자는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만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이 전염되면 이 뭐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사람 열 명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열 명을 낫게 해줘요. 가서 씻으라. 그런데 열 명 중에 한 명만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감사하다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분명히 열 명을 치료해 줬는데 아홉 명 어디 갔느니?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뭘 강조한 줄 아세요?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꼭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그죠? 막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 혼혈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위에서 저기 갈릴리에서 밑에 유다로 갈 때 사마리아를 갔잖아요. 그죠? 돌아왔잖아요. 왜 이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돌아온 사람은 천대당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의미가 참 많이 와닿거든요. 제가 그 어제도 문자가 왔는데 늘 아프다는 사람의 문자가 많이 와요. 이 아프다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제가 지금 어제도 봤는데 뭐냐면 지금 죽음 안에 있대요. 6월 24일 금요일 뇌동맥류 이게 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뭐 양쪽 뇌뼈를 열어가지고 뭐 궤두술 이게 머리를 다 잘라내고 이런 분들 오고요. 또 한 분은 또 아기가 완전 정말 희귀한 병이라 지금 죽음 안에 있다 이런 게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우리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해결되잖아요. 문자 안 와요. 나도 나름대로 시간을 내고 노동이잖아요. 기도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문자를 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잘 너무 죄송해요.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분의 문자를 봤는데 가족이 4명인데 아빠, 엄마, 오빠, 전대 엄마가 지금 조금 전에 뇌출혈로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는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은 지 1년이 됐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한 종교인이라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언제 갑자기 쓰러지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너무 미안하게 저한테 요청한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 같은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 아빠 엄마도 예수를 안 믿고 오빠도 무교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문자를 짧게 보냈어요. 저는 이제 길게 안 보내거든요. 너무 많이 이런 일 당해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위에 또 긴 또 너무 두서없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선 읽어주시고 이렇게 답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힘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긴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픈 그 문자 동시에 왔잖아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분은 말을 안 하겠지만 내 느낌에는 꼭
아홉 명의 유대인의 문동병자와 한 명의 사마리아 같은 느낌이 아침에 들었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참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가 감사가 덜하고 불평이 많을까? 솔직히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은 것 같고, 감사 내용보다는 불평의 끌이가 더 많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늘 하던 그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감사함이 지나갔잖아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근데 불평은 또 눈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걸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내 입장에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잖아요. 해결됐어. 아무 연락이 없다가 또 문자가 와. 그럼 또 다른 문제야. 그러면 내 마음이 인간인지라 기도하고자 하는. 근데 네. 그거는 네. 제가 지금 가만히 들으면서 느낀 건데 네, 뭐예요? 그거는 뭐 사마리아고 유대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예의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너무 너무 한 아 이거 뭐 어디까지 얘기하지?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아니, 저도 이것은 나 혼자 묵상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아들이시기에 그런 거죠. 근데 목사님 근데, 진짜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를 받고 해보면 아네 배우님 배우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 말이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를 잊지 말고 살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하나 늘 챙겨주셨는데 그걸 늘 감사하고 살자 이런 말이에요. 예, 결론은 예. 네, 그래서 그 이거 아까 김종목 권사님이 신청해 주신 거 내일 일은 난 몰라였는데 잠깐 이거 찾아놨었거든요. 아 그래도 우리 한 사모님이 제가 어떤 말을 전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공감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아니 목사님의 말은 제가 제 생각에 지금 충분히 돼요. 전달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제가 느끼기에 아까 네. 그 진 얘기는 목사님한테 너무 무례한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 근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 왜 마음이 어디 갔느냐, 내가. 그럴까요? 그지. 저는 아까 그 얘기도 그랬어요. 그럴까? 아 이게 예수님이 어쨌든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어쩌면 그 말은 인간적인 분노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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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말이야. 아 기껏 고쳐줬더만. 그러니까. 입 싹 닦고 가는 그러니까 입 싹 닦고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가 늘 그래서 아우 정리가 잘 되네. 진짜.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예의 있게 살자. 맞습니다.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제 기도 동지자 중에서 지혜로운 분이 한분 계세요. 네. 이분은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항상 기프트콘 하나 보내세요. 이게 뭐냐면 좋다. 이게 복차라는 의미가 아유, 아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예의. 먼저는 자기 이제 의도는 집사님, 이게 좀 나는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래 했죠. 저는 복채를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혹 왜냐면 복채.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 위에 기대해 주면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 계시거든요. 혹시 그럴까 봐그 부담갖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감사를 잊어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감사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대요. 별거 아니지, 큰건 아니지만,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이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돼요. 제가 보통 이제 중보기도부터 할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난 기도해 그렇게 주세요 말하거든요. 말고. 예, 네, 그러면 왜냐하면 계속 나한테 문자를 하거나 그저 어떤 노력을 하면 내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해달라. 나는 그말 하지 말고. 근데 이분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현명하다. 그럼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예. 찬양 그러니까 들으면 생각이 났어요. 그뭐 여러 가지 이기는 하 여러 가지의 어떤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아까 저희 얘기했던 그 저작권 은혜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예의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은혜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가끔씩은 조금 좀 무례하게 들릴 때가 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곧 그게 쉽게 말하면 재능 기부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재능 기부의 그치. 기독교적 치환 그렇지. 언어죠. 맞지, 재능 맞지. 기부를 이렇게 치환한 언어인데 그런데 사실은 가끔 저한테 뭐 이런 교회에서 연주를 부탁하시는 분들 중에 그 느껴지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분이 굉장히 예의 있구나. 예의 있게 부탁하시구나. 네. 와. 그냥 와서 한번 해줘. 그치, 다르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예의들은 특히 교회 내에서는 더더욱 좀 필요한 것 같고 소위 말해 법대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열정 페이 그렇죠. 은혜 이꼬르 재능 기부 이꼬르 열정 페이죠. 그래서 아 뭐랄까 우리가 교회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보듬으려고 모인 것도 맞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서로에 대한 예의와 서로에 대한 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기독교동자님이 하신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좀더 그렇죠. 예, 좀 그래서 성경에 그렇지 보면 않을까요? 사랑이란 단어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럼 그죠? 오 그죠? 맞네, 그렇죠. 맞네. 예. 맞죠. 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내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뭐냐면 손가락질 하는 거 이걸 싫어해요. 아, 이렇게, 자기한테.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무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죠. 이제 지금 신혼생활 하면서 고치고 있어 계속. 신혼생활 하시면서? 아니요, 결혼 결혼생활 하시면서? 신혼이시죠? 아, 하여튼 영원한 근데 신혼이죠. 가까운 아, 사람일수록 그럼요. 무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채우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오늘 근데 임 대표님 저기 글씨가 딱 바른 거 보니까 어디 앉아서 그렇죠. 앉아 계시죠, 식사하든지 지금. 커피를 마시든지 네. 지금.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과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그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게 그쵸? 정말 정말이더라고요. 정말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관계도 그렇지만 신앙은 초현실입니다. 아, 최승희님, 목사님 오늘은 끝까지 계시나요? 그럼요. 저희 목사님은 오늘은 끝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인사까지 마치시고
더 집에 있을게요. 가실 예. 집에 안 가고 그렇죠. 기다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지난주에 30분 일찍 가셨으니까 오늘 2시까지 앉아 계셨다 가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연옥 사역자랑 우리 밴드가 있지만 거기서 많이 배웠거든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나보다도 이제 띠동갑 그보다 더한 더하죠. 후배들 있게 되는데 조카뻘 되는데 내가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 맞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죠, 저도. 예. 사실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대포가 뭐 지금은 이제 각자의 사정 때문에 모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해체하지 않았으니 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한 번도 저희에게 뭐랄까 그 무례한 것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냥 막대함이 목사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언제나 늘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구나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구나라는 걸 늘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이 대포의 장수 비결의 가장 큰 어떤 많이 배웠죠. 예. 그러니까. 배웠다는 표현도 사실 저희는 잘 안 쓰죠. 한국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 잘 배우지 않죠. 아 근데 저는 배우죠. 아 예, 그러니까요. 예 배우고. 아 목사님 멋지시죠. 맞습니다. 그게 내 살 길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극인데 왜 그걸 버리지? 아 놀랍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붙을 이렇게 붙어 있죠. 제 아내한테도 붙어 있고 대포한테도 붙어 있고. 예. 아 젖은 낙엽. 예. 젖은 낙엽처럼. 네. 저도 근데 요즘 젖은 낙엽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안 돼요. 지금 뭐, 전, 너무 빨라. 전 벌써부터 젖은 낙엽이 되어가고 있어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최승희님이 신청하셨나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어느 분이 신청하셨는지 까먹었는데. 아 우리 김종목님이 또 하나 부탁하셨네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그 전에 우리 어떤 분이 시청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즉 우리 최훈님이 계신데요. 이름 보시죠? 아, 이분도 저희 밴드에서 오래 계셨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일 좋은 칭찬은 아내의 칭찬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오래 했던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왕희성님이 마지막 낙엽이 떨어지면 진짜 그쵸 마지막 낙엽 아 진짜 네 그럼요 사실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른이 되고 오래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그 맞는 말이죠 당연하죠 그 보면 그럼요. 저 사람은 왜 너 사람이 떠나가나?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슬프다. 그죠? 그게 그럼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럼요. 저 사람은 늘 새로운 사람이야. 아, 그럼요. 주위에. 그럼요. 예, 그거 중요하죠.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예. 야구 감독이 그 팀에 오래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딴 게 없어요. 구단주 때문이 아니라? 그럼요. 아이. 와. 그럼요. 이유가 없어요. 야구 선수들하고 오래 버티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옆에 10년짜리 사람이 몇 명 있다? 내 주위에 10년 인원이 몇 명 있다? 그거는 그것이 훈장이 되어지는 그치. 거죠. 다시 한번 대책입니다. 예. 다시 한번 어디신데 아 화나신가요? 왕희성님? 야구를 그만뒀다고요? 아, 아마 너무 화나신다면 네, 몇 팀 중에 한 팀이실 확률이 높은데요? 네. 아 역시 말이 화나 팀이시군요. 네. 많이 화나 팀. 네. 네. 하나는 오래 아, 그만 얘기해야겠다. 네. 전 하나가 올해도 야구하는지 몰라.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무현 대표님이 이 말 참 멋진 말을 했는데 못 읽어줬네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과의 미래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인데, 그죠? 아까 읽었잖아요. 아, 읽었어요? 아까 읽어서 그 얘기를 우리 한참 했... 이게 순간 어? 아, 난 순간침이었구나. 어, 자, 오케이. 자, 네, 네, 네. 왕희성 님. 그 네. 하나가 언젠가는 리빌딩에 성공할 겁니다. 한 10년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기쁜 소식 하나 말씀해 드리자면 그 왕희성 님께서 좋아하시는 윤병익 형제도 하나입니다. 뭐야 이거? 사실 맞아 아니야 이거? 아, 네, 네, 네.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서 밥 함께 하셔요. 그럼 그래 좋죠. 아, 네, 네, 좋아, 좋아. 하나 화이팅. 작가 그 누가 이렇게 글 적었던데 목사님 왜 그냥 좋은 연주에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냐고 그러는데 우리 방송은 사실 그런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 방송은 목사님의 목을 아끼는 방송입니다. 진심이에요. 목사님. 아. 목사님 지금 저기 우리 앨범 녹음도 해야 되고 저는 작업이 다 끝났는데. 예. 우리 목사님 지금 목이 완전히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요즘 그래 좀 많이 좋아졌죠. 어, 그래 많이 괜찮으셨어요. 예. 지금 뭐 이거 하시라니까요. 이거. 어떤 거? 이거 목에 수건 하시라니까. 아, 수건요? 아, 이거 아, 뭐야? 손수건. 수건하면 내 침 흘려요. 아우, 진짜. 진짜 황소고집이세요. 아우 뭐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아시죠? 우리 번개탄에 야구 팬들이 많으시구나. 아 이하영님 기아. 아 요즘 기아. 예 박주영님 저는 삼성. 아 요즘 삼성. 어 지금 보면 전 LG거든요. 내가 말해볼까요? 분명히 최승희님은요 대구 분일 거예요. 맞아요. 이하영님은 광주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저는 LG예요. LG. 저 LG입니다. 예. 광주 LG잖아. 예. 상그레님 수건하면 왜 침을 흘리냐면요. 그냥 수건하기 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이걸 고지고대로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아, 왕희성님 DTD. 야, 언제적 DTD 지금. 아 진짜. DTD가 뭐죠? 예. Down team is down이라고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야구의 어떤 거. 아. 예. 그게 많이 쓰는 아, 미디어 처리님 번주르. 오 우리 미디어 처리님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계속 눈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채팅은 오랜만에 네, 저 감사합니다. 아 최승희님 오한방 우리 방송은 다릅니다. 아까 또 우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신청하셨는데. 네 아까 김하정님이 부탁하신 것 같은데. 아, 예. 네. 우리 네. 최승희님 저희 조카 남자 3명 경기도 사는데 고등학생 아 삼성팬 두산팬 롯데팬 아 요즘은 또 많이 갈리죠. 네 목사님은 야구 보시나요? 야구 목사님 야구 안 보시죠? 보죠. 어 보긴 보는데 목사님 그럼 롯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롯데 아 근데 이전에 저는 처음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프로야구 생겼다고요. 그때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프로야구가 출범했어요? 그럼요. 그때 그럼 전, 전두환 뭐 대통령이 아, 그러네. 했잖아. 목사님 그 MBC 청룡 뭐 저기 그치. 산미 슈퍼스타즈 그쵸. 이때구나. 그럼요. 그때는 정말 빠져 있었어요. 대박이다. 지금 오비 베어스였어요. 아 오비 왜요? 박철순. 아 맞아. 불사조. 네, 불사조. 와 네. 진짜 제가 그때, 목사님이랑 네.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서로 나이 차이를 못 느끼다가 가끔 목사님이 어떤 얘기 딱 하면 갑자기 내가 흑백 TV로 보던 이만수 그죠 예 네. 이만수 좀 뒤고 아 또 좀 뒤야 저 앞에는 MB 청룡의 그 누구지 그 삼미 슈퍼스타즈의 또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맞아요 저 뭐야 저기 그... 일본에서 장명부 그래 예 네. 그 삼미 슈퍼스타즈가 늘 꼴찌를 해서 맞아요. 그 영화도 나왔어요. 맞아요. 네, 나왔잖아요. 이야 네. 진짜 최동원하고 손동열 그치 그때 13회 15위까지인가 맞아요. 그것도 다 알죠. 그때 봤잖아 그때 보셨죠? 실제 봤죠. 짱이다. 그러니까요. 진짜 부럽다 그거. 그거 정말 야 그거는 정말 역사적인 거죠 진짜. 네. 네 맞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흑백으로 보입니다. 완성. 네 저는 목사님이 컬러풀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지금 무슨 바지 입었는지 전 잘 몰라요. 다음에 제가요
그러면 제가 흰색만 입고 올게요. 야, 진짜 그러네. 80인 출연했죠. 맞아요. 야, 이만수 감독님 지금 라오스에서 야구로 선교하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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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진짜. 참 야구 얘기하다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라니. 진짜. 우리 항상 기뻐라님은 82년생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태어났을 때 프로야구 챙겼다. 그렇게 하셨고요. 상그레님은 저는 그냥 박지승이 좋았고 피아노 치는 남자를 좋아했더랬어요. 우리 방해로 사익자님인데요. 아 그리고 젊은 때 좋다. 네, 좋은 음식이 좋지만 좋은 사람과 밥 먹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치는 것도 좋고 피아노 치는 남자가 좋았는데 박지성을 가졌다. 더 좋다. 아, 박지성은 같은 갑이면 다 엉치만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그런 또 자, 우리 시간 또 그냥 많이 흘렀어요. 우리 예배 막 예배를 해야죠. 아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죄송해요. 난 아까 한 줄 알았죠. 그렇구나.
네. 암송한 말씀 한 구절 술술 내뱉으려면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여 되뇌어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반복의 노력을 하다 생각하게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을 나의 노력은 깨닫고 발견한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경외함, 두려웠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배려, 그분의 지독한 사랑, 인내하며 기다리심, 주님의 따뜻함, 죄악을 알게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던지는 징계와 충고, 기도의 거절에 대한 이유, 주님의 안아주심,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격, 나를 존귀 여기시는 그분의 태도를 발견하면 몸둘바 모르다 그분 앞에 엎드린다. 주어진 은혜, 주 앞에서의 영적 몸부림과 노력,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이러한 진행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권위에 눌러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된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철저하게 짜여진 콘티와 탁월한 전공자들의 빼어난 음악과 신선하고 다양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예배보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셨는지 알게 되는 부분이다. 전능자, 창조자이신 그분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 무능한 피조물인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음악도 프로그램도 예배 예전조차 없어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배자라면 오늘도 세상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바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적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여우다 보니까 아까 말한 하나님이 왜 기도를 거절하셨을까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예,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 뭐 제가요 말씀을 여우면서 참 두려웠던 게 뭐냐면 잘못을 하나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말씀이 막 살아나가지고 와, 나 이게 말씀이 위력이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계속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신앙 유산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친구를 좋아하지 아빠랑 대화하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해되시죠? 어릴 때는 나랑 같이 있지만 말씀을 전해도 잘 모르잖아요, 이해를. 근데 이해할 만한 머리가 있으니까 아빠랑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야. 사춘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애들에게 좀 신앙을 전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온유가 이제 아침에 출근이 아니지. 출근하는 거죠. 아니, 네, 출근하는 거죠. 등교를 하는데 한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앉자마자 계속 물으면 또 막 짜증내요. 이렇게 아시죠? 자기 이게 가만둬야 돼. 그 가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틀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운전하면서 예, 그걸 요즘 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예, 그러면 그냥 들어가겠지 뭐. 그 어떤 분이 오늘 이제 그거 올렸는데 SNS 올렸는데 목사님 걔들은 귀에 뭘 꽂고 있어서 안 들릴걸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했어요.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아빠가 그럼요. 지금 입을 벙글벙글 하는데 그럼요. 뭘 말할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성령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외웠던 말씀을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다 외웠기 때문에 운전해도 지장은 안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이 쭉 하면 신호등 다 챙기면서 저한테도 좋고 예, 하여튼 그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자녀들이 교회 그냥 데려주면 거기서 뭐 은혜를 받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요즘 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가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파트가 있구나. 아 그러면 은혜가 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요 예배 얘기하면서 깨달았고 이걸 이제 실천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네. 이제 오한방 올려주실 시간이십니다. 오한방 올려주세요. 아. 뭐로 가도 예배일기 투비 견디죠. 아, 그럼요. 이게 예배일기 방송인데 그도 아니 이게, 그냥 네. 아마 아까 모두가 목사님이 예배일기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예배일기라고 느껴서 네. 아 이게 오늘은 예배일기시구나 그러고 따로 예배일기를 권하지 않았는데 네. 아, 권했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에 드렸을 텐데 제 목사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지 네. 못하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멘트를 잘라 먹었어요. 제가. 아 최근에 너무 웃긴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뭐요? 짧게 얘기하세요. 부부 이야기 하는데 네. 당신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떻게 뭐냐 물었대요. 봤죠? 아 이거 못 봤어. 그거 봤는데 벌써 웃겨. 어 근데 아내 되는 분이 내 남편은 로또다 그런 거예요. 이게 중간에 이제 우와 남편이 이렇게 소중한 얘기냐니까 여자분이 할 말이 진짜 안 맞다. 로또가 안 맞잖아. 난 그 반전이 야 진짜 야 너무 웃기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아 김하정님 오한방 이곳은 예배일기인가 수다일기인가? 네. 여긴 종합 종합시장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종합시장 같은 곳이에요. 그 정, 제가 최근에 그 아이들이랑 단양에 여행 갔다 오면서 거기 단양에 이제 재래시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갔는데 정말 옛날 재래시장이거든요. 아 예. 와 정말 네. 이렇게 다양하게 팔 수가 없어요. 아... 정말 모든 걸 다 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네네. 저는 놀랬던 게 카페랑 아닌데 아무튼 뭐 예를 들면 떡집이랑 공인중개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중이라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아... 옛날엔 그랬대요. 아 하나로 다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떡집이랑 네. 공인중개사인가 같이 네.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희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이죠. 김정봉님은 정말 남편이랑 친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남편은 나의 친구. 혹시 우정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정으로 가는 거죠. 정으로 가는 거죠. 네, 떡집과 아영님도 우리도 로또 같은 안 맞대 안 맞아. 나는 진짜 웃겼어요. 로또 다니까 야 정말 그만큼 소중히 얘기하는데 아니죠. 안 맞다. 아, 안 맞아.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박애농 아이고 계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우리 그 박애농님의 예, 아내시는 예. 김정희님, 김정희님이 우리 찐우등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에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보고 있었구나. 아이고 걱정되네. 내가 무슨 아. 말을 했죠 오늘? 예, 이 아이님은 남편은 큰 아들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왜 갑자기 다들 남편의 최승인이 남편의 친구였다고 했어? 왜 다 갑자기 남편으로 대동단결한 거죠? 지금 방송 야, 4분 남았는데 이게 공감력이 엄청 강하네요. 지켜보고 있어. 오늘 했던 모든 은혜는 다 사라지고 제일 마지막 한 방 뭐 지켜보고 있다 이놈아. 아 이거 아 이거 저희 뭐야 미술을 조심. 아 여기 이거 이렇게 우리 공과 사는 구분합시다. 여긴 공이잖아. 야 무섭다. 아 이거 와 공에... 이게 아 제가 소름끼치네. 지금 지켜보고 애동하고 밑에 입술을 조심하는데 밑에 최승희님이 남편 특집이 했잖아요. 나는 남양 특집으로 들어왔어요. 밑에 원수를 사랑하라. 남양 특집. 아, 이럴 수가. 웃기네요. 자, 네 지금 네 제 다리가 떨리고 있나요 혹시? 저 우리 아,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방송을 급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칠 정도로 밖에 재밌었나 봐요. 아, 네, 네. 오늘 이게 집회가도요.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도 마지막 한 방 빡 터지는 웃음이 나며 끝이에요. 그것만 생각해. 네, 끝입니다. 아, 오늘 방송도 그러네, 진짜. 남양 특집. 아, 오늘 영화 오늘 마지막에 박애녹 사역자님의 아내가 나타나서 아니, 오늘 영화 보러 아니.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이 영화를 안 보시고 왜 이걸 보고 아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웃기다. 네. 자, 우리 뭐 지금 타이밍이 뭘 할 수가 없어.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넘어가서 그러면 한 분 남았어.
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또 즐거운 걸 가죠. 너무 또 이렇게 축 처지는 음악보다는. 네. 아, 덥습니다, 여러분. 열병 앓지 마시고요. 아, 미국에는 인사가 있어요, 여름에. 굿바이 하면서 스테이 쿨 그래요. 아. 그거는 쿨하게 있지 말고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스테이 쿨 하시길 바라고요. 이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엘리베이터 아니야. 에어컨이 없을 때 아니 마지막에 그 박인호 사역자님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와서 정신이 없네. 지금 빨리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멘트를 해야 되고. 나 말 안 할 거야. 목사님 말하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고 나서 샤워 그냥 물 한번 그죠 하고 그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는 또 한 주 되시고요. 저희는 또 시원한 또 삶의 내용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요즘 그 교회들이 어린이 학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 시즌인 것 같고 또 목사님들 이곳 해요. 또 이제 곧 이제 하잖아요. 하니까, 저희 교회도 예. 하거든요. 각자 아이들 또 조카들 우리 동생들 또 여름 성경 학교 즐겁게 보내시고 또 많이 꼭 보내셔서 보내세요. 네. 꼭 보내셔서 교회 그 어린이의 문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네.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열심히 사역 다니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이 시간에 김정희 님이 네. 야, 마지막 또 수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한여름 통목 같은 예배. 우리 그 저기 뭐지? 예. 우리 가족은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요? 예. 예, 아무튼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